애들 좀 적당히 갈궈. 욕하고 때리는 것도 좀 줄이고. 너 그러다 전역할 때 핏똥 쌀 수도 있어 임마. 분대장님. 암튼 나 먼저 간다 새끼야. 아직도 캣타워 없는 흑수저 고양이 없대?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광고를 켜놓고 나온 것입니까? 야 집사! 내가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젠 캣타워도 품격이 필요합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고양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 럭셔리 캣타워! 고급스러운 원목을 사용해 품격있고 무한자태와 튼튼한 내구도를 자랑합니다. 최고의 집사가 되기 위한 최고의 선택! 럭셔리 캣타워! 얼마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 고급스러운 캣타워가 단순 299,900원! 야, 땅땅아! 뭐라고? 나 똥 싸고 있어서 잘 안 들렸어. 집사! 왜 갑자기! 갑자기 왜 이래 임마! 나 캣타워 사주십시오! 뭐? 캣타워? 그게 뭔데? 고양이 전용 놀이터 같은 겁니다. 고양이 전용 놀이터? 너 그런 거 없어도 노트북으로 롤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야동도 보고 알아서 잘 놀잖아. 돈 아깝게 무슨 그딴 게 필요해. 이발라마! 요즘은 고양이 키우려면 캣타워가 필수인 것도 모릅니까? 집사 실격입니다. 아 그래? 요즘은 그게 필수야? 맞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란 말입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별로 안 비쌉니다. 얼만데? 내가 방금 본 거는 299,000. 응, 꺼져 미친놈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야, 이 쪼잔한 찌발놈아. 이것보다 더 싼 것들도 많습니다. 더 싼 것들은 얼만데? 대충 시세를 한번 알아보자면 제일 싼 게 한 80,000원 정도 합니다. 오, 네가 29만 얼마 말했던 것보단 훨씬 싸긴 하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주문합니까? 싸다고 했지. 사준다고 한 적은 없는데. 지루할 땐 톡드립. 기다릴 땐 톡드립.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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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시끄러워 새끼야! 대학생한테 8만 원이 쉬운 돈인 줄 아냐? 캣타워는 고양이 키우는 집이면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한 세 번 말했나? 진짜로 몇 번 말했는지 물어본 게 아니잖아 이 찌발놈아! 아무튼 지금까지 캣타워 없이도 충분히 잘 살던 새끼가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캣타워 타령이냐고! 절대로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 캣타워 안 사주면 앞으로 집사 말 절대 안 듣고 집도 더럽히고 맨날 집사 너를 오지게 괴롭힐 겁니다! 너 원래 그러잖아 새끼야! 아 원래 이랬나? 그렇게 캣타워가 갖고 싶다 이거지? 꼭 갖고 싶습니다! 알았어, 그럼 사줄게. 야! 역시 내가 인정한 최고의 집사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뭡니까? 캣타워 사줄 테니까 중성화 수술 받아! 그 정도의 각오가 없다면 캣타워는 사줄 수 없어! 어쩔 수 없군! 받겠습니다. 어? 뭐야? 진짜 중성화 받게? 집사의 목숨을 받겠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농담이라고! 중성화 말고 그냥 오늘 딱 하루 동안만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주면 사줄게. 오늘 하루 동안만? 그래! 오늘 하루 동안만! 야 잊지 말라마! 대체 왜 이딴 옷을 입으라는 겁니까? 오늘 하루는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잖아 임마. 말 잘 들어야지. 어우, 갑자기 목이 좀 마르네. 야, 땅땅아, 냉장고 가서 시원한 주스나 한 잔 따라 와봐라. 여기 있습니다, 땅 집사. 주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임마. 주인님이라고 불러,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땅 주인님. 아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주스보단 그냥 물 마시고 싶다. 그냥 물이나 떠와. 여기 있습니다. 아, 아닌가? 역시 주스가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잊지 말라마! 어허! 말 안 들으면 캣타워도 없는 거 알지? 처신 잘하라고. 좀 더 왼쪽. 그래. 거기. 라면 끓여왔습니다. 오징어 짬뽕으로 끓여왔지? 진라면 순한 맛입니다. 아이씨, 나 옷장 땡기는 날이란 말이야. 다시 끓여! 야야! 저기 먼지랑 털 그대로잖아 새끼야! 똑바로 안 해! 야 이 새끼야! 내가 야동을 찾아주랬지! 고양이 짝짓기 하는 영상 찾아주랬냐? 어? 야 땅땅아! 저녁 좀 차려와! 야 땅땅아! 나 발톱 좀 깎아줘! 야 땅땅아! 나 승급전 대리 좀 띄워줘! 야 땅땅아! 나 중간고사 레포트 좀 대신해줘!
오케이, 제대 들어가 들어가. 아무 무궁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 새끼야. 오케이, 벌레카. 어? 아이씨, 괜찮네. 다 끝났어, 잊지 말란다. 어?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쉽구만.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당장 캣타워를 주문하십시오. 캣타워 네 뒤에 있잖아, 새끼야. 에? 뒤? 없잖아, 찌발란마. 원래 우리 집에는 커튼이 없었잖아, 임마. 이상한 거 전혀 못 느꼈냐? 그럼 설마 캣타워가 저 커튼 뒤에 가려져 있다는 겁니까? 아주 쉽게 속여버린 것입니다. 아니, 구라치지 마십시오. 내가 캣타워를 사달라고 할 줄 어떻게 알고 미리 준비했단 말입니까? 사실은 말이야, 오늘이 네 생일이잖냐, 새끼야. 에? 그래서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지 애들하고 같이 고민해보다가 캣타워를 선물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네가 자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해서 숨겨둔 거고. 근데 네가 갑자기 어제 캣타워를 사달라고 조르니까 장난이 치고 싶어지더라고. 아무튼 생일 축하한다, 임마. 축하한다. 축하해용, 축하해용. 집사, 얘들아. 자, 그럼 공개합니다. 땅땅이를 위한 최고급 럭셔리 캣타워. 짜잔. 요새는 가구든 뭐든 직접 만드는 DIY가 유행이잖냐.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봤지. 이렇게 멋진 캣타워를 만들 수 있는데 뭐하러 그걸 비싼 돈 주고 사냐? 이게 내구도가 생각보다 좀 약하네. 야이지!